메이드 불러주시면 됩니다. 냥냥이요? 다 같이 알겠습니다. 하셔야죠, 오늘 같이. 아, 다 같이요? 아, 야, 둘, 셋 하면 해.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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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르게 밖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이게 부끄러워. 나 지금 뭐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뭐 저는 뭐 이렇게 밖에서 많이 촬영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건 아닌데 네. 이게 또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밖에까지 나올 일인가? 지금 무슨 콘텐츠를 할지 모르겠는데 뭘 하든지 왜 우리 세 명이 밖에까지 나온 겁니까 지금? 일을 자꾸 크게 만들어. 그러니까 멀어 그리고 덥고. 그래도 멀리 나온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뭐죠? 가치가 있나요? 뭐 맛집이라도 가나요? 오늘 갈 곳은 메이드 카페. 뭐라고요? 메이드 카페. 그냥 메이드복 뭐 입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요즘에 뭐 다나카 하는 거 있잖아 막 뭐 이런 거 춤추고 이러는 거? 아니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해주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앉아있고 나 그런 거 못 견딘다니까 내가. 그럼 약간 기대하는 듯인데? 아니야 나 메이드 카페는 약간 설렜는데? 일드랑 애니에서 좀 보긴 했거든. 근데 같이 막 하는 건 좀 어렵고 해주면 뭐 받는 입장에서 고맙지. 저는 아예 정보가 없어요. 그냥 한번 가보시고 판단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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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부담되네요. 잠깐만. 야 이건 너무. 야 이거. 나는 이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뭐가 마음에 들어? 여기 피구가 있어. 아 나 환장하겠네. 아 그렇네. 10번 피구네. 오. 레알 마드리드. 웃기다. 사실 저 지금 좀 긴장돼. 나 지금 약간 뭐 간판의 미용에 약간 눌렸어.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자마자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네. 너 왜 먼저 들어가? 형, 야, 너 이거 카메라 들고 있잖아. 네가 앞장 서야지. 내가 뒤에서 찍을게. 내가 뒤에서 찍을게. 아, 근데 이런 거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보다는 그래. 후딱 들어가는 게 더 나아. 초인종을 누르래. 네, 초인종을 눌러달라고. 주인님 입장시? 들어가면 되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죠. 아, 빨리 들어가요. 네, 네. 저희 머리띠 하나씩 골라주세요.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 메이드 카페 내에서는 모해모해함을 구하기 위해서. 야, 빨리 하나씩 써. 이거 네가 골라준 거야? 이거 왜 골라줘? 좀 빨리 써요. 벌써 힘든데? 세노! 어서오세요! 못 들어가겠는데? 안녕하세요. 와우. 어우씨. 자리를 안내드려서 네. 처음 방문이시면 주인이 불리고 싶은 성함이 아니면 닉네임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래? 송펠레요. 다시. 송펠레요. 송펠레님. 네. 주인님은요? 찬 할게요, 찬. 아니, 전 그냥 박찬으로 해주세요. 박찬은 있지. 저는 이제 인스타로 하겠습니다. 인스타님 천천히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냥냥하고 메이드 불러주시면 됩니다. 냥냥이요? 응, 응. 아, 네. 아, 예. 어떻게 냥냥 이렇게요? 네, 냥냥 네. 네. 알아요. 아, 네. 예. 그래요? 다 같이 알겠습니다. 하셔야죠, 오늘 같이. 아, 다 같이요? 다 같이 냥냥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아, 아 이 손도 꼭 해야 돼요? 네,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음료 시키세요. 이런 거 보고 오므라 자몽. 오므라 자몽 메이드. 나는 드링크 세트에 그 오므라이스 추가하니까 파워 드링크 먹을게. 그러면은 모히또 드링크를 먹을게. 아우 현타 온다. 야 둘 셋 타오네. 하나 둘 셋. 양. 네. 드링크는 오로라 자몽에이드 하나 하고 파워 드링크 하나 하고요. 모히또 드링크. 모히또 드링크 하나 주시고. 와 쉽지 않다 이거. 하, 진짜 내가,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저 후에 스케줄이 있어서 밥을 먹는 거지. 아 네. 저희 미니 게임 한번 진행할 건데 열쇠를 넣은 다음에 주인님께서 걸리시면은 벌칙이 있으시고 제가 걸리면 상품을 드릴 거예요. 소정님 준비되셨을까요? 아니 근데 벌칙이 뭐죠? 어 벌칙은 아직 승부가 안 돼요. 네? 아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여기 앞에 계신데. 그건 그래. 저희 순서 그럼 이렇게 갈까요? 네 이렇게 갈까요? 벌칙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돼. 야 이제는 거의 걸릴 건데 이제. 설마. 여기 북한 이거 고장 난 것 같아. 네. 주인님 파이팅 있으십니다. 내가 이럴 것 같았어. 저희 무대로 한번 올라가셔야 네. 돼요. 오.
식당에서 벌집밖에 무디로 정했습니다. 네. 이런 재미있게 벌집을 받아보는 시간 한정을 되겠죠. 무디로 오셨고요. 우리 같이 오신 두 분께서는 네. 저기 앞에 빨간색을 우리도 저기 앉아야 되는 거 간단한 벌칙을 한번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자, 우리 두 분은 아주 진득하게 쳐다보셨다. 오이 식소다에 오이 식구 나래. 이거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자, 오이 식구 나래. 오이 식구 나래. 오이 식구 나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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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하나, 오이 식구 나래. 오이 식구 나래. 뭐해? 뭐해? 큐! 파워드 읽어 내꺼. 이게. 끝색으로 변합니다. 아직 먹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이게 아직 맛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니요?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네. 맛있어지는 주문을 같이 외쳐줘야 되는데요. 맛있어 보이는데? 아, 맛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이 식구 날에 한번 해주시고 네네. 모의 모의 껴 바로해주시면 됩니다. 세! 너? 오이 식구 날에 모의 모의 끼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50년은 힘든 게 아니었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 할 때가 같이야. 찬우는 너무 잘한다. 주인님 혹시 체키 설명 들으셨을까요? 체키요? 저희가 체키 포토라고 이제 네. 저희 같이 메이드랑 콜라주 사진을 찍으세요. 아, 네. 그래가지고 주인님들 네, 네, 네. 한 명당 한 명씩 이제 저희 메이드 한 명을 골라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 지정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인님 이름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헬렛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저예요. 펠레짱. 어, 제가 펠레짱이었군요. 이스타네요. 네. 펠레짱. 오므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오므라이스 밥 먹어야죠. 부하님이 진짜 예쁜 아트를 해드릴 건데요. 받고 싶은 그림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다 그려드릴게요. 이거 그려드릴 네. 될까요? 네. 이 느낌.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려요. 대충만 해주세요. 아, 그래도 좀 잘 그려드리고 싶었어. 와, 비슷해. 어, 그래도 이제 좀 와, 잘한다. 느낌이 이거랑 원본이랑 같이 보여. 아, 나 강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있어요. 완벽합니다. 완벽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근데 아직 먹기 전에 주문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아직 오므라이스가 잠자고 있어서 오므라이스를 깨워야 되는데. 아, 오므라이스 잠자고 있어요. 네, 저희 깨워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분이 이제 저희가 say no 하면 손으로 이렇게 하트 만들어줄 수 있나요? 야, 네가 먹는 게 너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사람만 하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네. 네. Say no. I. 후바 후바. 오므라이스상. 오므라이스.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모에 모에 큐. 모에 모에 큐. 좋습니다. 이제 저희 오므라이스가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네. 오므라이스상. 케첩도 필요하시면 냥냥하고 불러주세요. 주세요. 제가 할게요. 오, 오. 지금 필요한데? 지금요? 네. 네. 지금 많이 저 연습을 좀 오케이. 열심히 그렸는데 그거에서 야 열심히 그렸는데 이렇게 망친다. 아니, 어차피 그 그림 마음에 안 들었지.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하면 그게 돼요. 아니, 아니 어차피 이게 되는 거니까 다 찍었으니까. 다 찍었으니까. 먹어보자. 맛있나? 맛있어요. 아, 네. 나 철준이 재밌어. 아, 그럼 진짜 괜찮아. 어. 시간을 잘 안 줘. 우리가 몇 마디 하면 또 무언가 이벤트가 있고 아니, 이벤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에 약해요. 그냥 제가 굉장히 이런 거에 취약합니다. 제가. 저희 이제 라이브쇼 진행될 예정이어서 아, 지금 음악은 드릴 거예요. 음원으로 같이 응원해서 즐겨주시면 되세요.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라이브 약간 심심한 그건 없네. 어, 심심한 쪽은 없어. 이게 무슨 딴 생각을 할 틈이 없네, 그냥. 다만 이게 무언가 하면은 다 뭐에 뭐에 꿍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지. 네네 아, 네네 들었어요. 네네. 아 검색해 주시면 좋아요. 아 이제요? 아, 네 이제 할까요? 야 근데 이게 좀 근데 뭔가 이거 사진... 지금 힐이 필요해. 뭔가 지금 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만화가 다 빠진 것 같은데 몸 이게 나 지금 몸 만화가 없어. 굉장히 큰 항마력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형 나 처음에는 좀 견뎠거든. 갑자기 뭔가 이제 계속
현타 왔지? 어, 막 이제 들어오네 이게. 아 현타 왔어. 네. 우리가 그냥 넣기 좀 아쉬우니까 형님 이거 별로 비싸지도 않는데 어? 가위바위보에서 저 메이드복 체험 한번 해보러 갑시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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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희. 아니 그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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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야 너 한 번을 또 했는데 갑자기 왜 이래? 나는 한번 했다. 아 들어봐. 나한테 해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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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그런 게 있어. 자 우리가 어차피 여기 온 거 피난을 장착하려면 이거 한 번은 해야 돼. 그러니까. 맞지? 강원아 나도 한다고 하잖아. 아니, 아니, 여기서 왜 갑자기 내가 갑자기 갑자기 유튜브가 돼? 여기서 유튜브가 돼서 그래. 아 이거 어, 좋아요. 게임에서 걸린 주인님께서 메이드볼 이렇게 어떠신가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어. 순서 정한대로 말 하나씩 어.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걸려가지고 다, 이렇게 다치잖아요. 하나 눌러서 그러면은 걸리신 거에서 그때 입으시는 겁니다. 네. 어 제가 더 떨리는데. 아 내가 오긴 찬우야. 이게 이렇게 많이 온다고? 아 진짜 진짜 왜 이게 이거 참고라니까 이러지 않는데 이게 시시 메이드 목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을 날이야. 참을 날 저희 메이드 목 한번 고르러 가볼 거예요. 저와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차라장 간발해. 차라장 간발해. 제일 큰 걸로 하고요. 제일 큰 걸로요? 이렇게 아치마까지 귀여운 핑크로 돼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괜찮으신가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아니 그냥 빨리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이걸로 갈게요. 화장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야 어울릴만한 거 골랐다. 네. 안쪽에 바구니에 평상도 먹고 엉덩이도 입고 나가주시고요. 찬미 형 출연료 3만 원 드리더라. 나왔어. 저 찍지 마세요. 찍지 마. 바짝 들어가지고. 머리 교체 할게요. 형 어울려. 어울려. 차로짱 가와이 됐으네. 아니 형. 그 하구만 옷은 왜 이렇게 귀여운 걸 골랐어요? 아니 사이즈가 몇 개 없대. 그래서 그냥 이걸 추천해 주시길 그냥 빨리 골랐어. 야 그거 네 옷이다 야. 진짜 옷이다. 진짜 네 옷 같아. 선생님들 좀 다 주실래요? 너무 언행이 세요. 메이드는 그런 욕설하지 않아요. 아니 이건 욕이 아니잖아요. 메이드 크 같이 사진 찍으러 갑시다. 아, 예. 내 부장이 특히 한번 해요. 홍찬이요. 주인공이야. 아 어신이요. 아, 예. 찬우가 두 마디를 못해. 개정물 찍혀. 여기 지금 50분 됐는데 찬우 형 여기 앉아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에 한번 네. 입어주십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미쳤어? 반성입니다, 찬우짱.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줄 거예요. 네. 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고하십니다. 네. 뭘 쳐주라고? 아, 인사요? 네. 아, 이거 쳐서요? 네네네. 저희 메이트들이 다녀오세요. 지인님이라고 인사드리면 다녀올게 라고 인사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세이너. 다녀오세요, 지인님.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니, 그래. 나는 너무 궁금한 게, 말만 주인님이지, 뭐 하라는 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노력했잖아. 주인님,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 찬우 형,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인정한테 출연료 좀 3만원 올리라고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3만원 같은 소리 하는데. 아, 근데 찬우가 옷 입고 나올 때, 걸어 나오는 그 걸음걸이가 상남자의 걸음걸이였어. 처음에 적응할 시간이 있었어. 중간에 어 좀 재밌다 이런 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길어지니까 와 이게 뭔가 기가 훅 빠져나가면서 힘들더라고 약간.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다이어트도 될 것 같아. 앉아 있으면 뭐 하자고 또 뭐 일어나 뭐 앉았다가 뭐 뭐해 꿈을 시켰다가. 저희도 굉장히 항마력이 필요하지만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항마력이 엄청 필요할 그래, 것 같다. 엄청 필요한 거지. 사실 우리처럼 초반에 이렇게 낯설고 당황하고 소극적이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렇지. 네, 힘들다고. 어 근데 저는 오늘 색다른 경험을 해서 나도 괜찮아요. 네,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아니요. 아, 이게 형도 내가 봤을 때 못해볼 경험했으니까 좋은 거야. 인생이 남는 경험이지. 니네는 옷을 안 입었잖아.
아니 오케이. 가위바위보로 했으면 누가 걸릴지 몰랐는데 게임 그거를 들고 오는 순간 이거 야 이거 박차는다.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오래 가? 야 이거 다 주작 아니야 이거? 아까 이거 꽂을 때도 이거 누를 때도 이거 누를 게 없고 꽂을 데가 없었어 찬이 형 야 이거 몰카 아니야 다? 아무튼 우리 네.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임 다음에 뵙겠습니다.